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럭셔리 모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똑같은 거 검정색 올렸는데 비슷한 거죠. 아, 이게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제 막 여러 사람이 이게 구매하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틀린 비슷한 차량을 또 구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진짜. 항상 구독과 알람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미리미리 좀 받아볼 수 있게끔 빠르게. 좀 늦게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이 계셔서 좀 마음이 아픈데, 구독이랑 그 다음에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매일 6시 15분, 주말에는 12시 15분에 한 대씩은 꼭 볼 수 있고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은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검정색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네, 진해가지고.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라이트, 본넷. 와, 이거 상품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먼지도 안 쌓여 있어요. 자, 엔더도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 소모품. 아,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휠. 조금 길 수 있네, 조금. 자,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요. 자, 뒷타이어도 가실 필요 없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범퍼, 뒷범퍼, 뒤 휀다.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실물로 보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합니다. 차량은 정말 깨끗하네요. 외관상의 문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내부에 이제 럭셔리인데 어떤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사각지대 센서 있네요. 사각지대 센서 있고. 자, 메모리 시트 달려있고요. 전동 시트 달려있고. 아, 이거 저것도 있네.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전자파킹. 야, 이게 이제 좋은 옵션이죠. 자동 제어 장치. 자, 버튼 시동. 이쪽에 버튼 시동. 여기 패들 시프트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패들 시프트 보이시죠? 이걸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루밀러 하이패스. 프로토 에어컨. 이쪽에 달려있고요. 이쪽에 이제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다 달려있죠. 오토 홀드도 이쪽에 있네요. 키로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쌉니다. 151,985km인데 와, 이거 옵션이 꽤 달린 차네, 진짜. 그거랑 비슷한 차가 아니네.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이게 더 좋아요. 뒤에 굉장히 넓고요. 보시면 여기 이쪽 보여주세요. 시트 상태가 진짜 양호해요. 뒤에도 이런데도 막 발로 차면은 막 이렇게 차면 막 까질 수 있잖아요. 그러게 사람이 안 탔다는 거죠. 그만큼 막 이렇게 차면은. 자, 이쪽에 워크인 열선, 뒷좌 열선도 있고, 워크인으로 이렇게 당겼다 갔다 할 수 있고, 락까지 걸 수 있네. 못 움직이게 락 걸어보자. 검정색을 꼭 고집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정색을 굳이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트렁크도 넓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야, 이건, 빨리 올려야겠다. 오늘 좀 신경 써서 올려. 밤 늦게, 새벽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새벽이라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뺏길 것 같아, 다른 분한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뺏길 가능성이 많은 차입니다. 자. 빠르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3.3이고요. 자, 키로수는 한 15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달려, 웬만한 옵션보다 더 달려 있었어요. 버튼 시동, 루미엘 하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오토 홀드, 그 다음에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장치도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차량을 제가 2,24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